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흰천 위로 뭔가를 올리는 두 다리, 이게 뭔고 하니? 솔잎 아닌가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섯 개의 가마솥 위에 솔잎 더미를 올려놓습니다. 싱싱한 솔잎 사이로 뜨거운 김이 펄펄펄 올라오는데, 아, 대체 이 솔잎들은 왜 올려놓으신 거래요? 내일 아침까지 이대로 놔뒀다가 솔잎 향을 입히는 거예요. 찹쌀 가루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찹쌀죽이 밤새 식어가는 동안 전위에 올려둔 솔잎의 향이 그대로 배에 든다고. 생편할 때도 솔잎 깔아놓고 찌지 않아요. 솔 항내가 난게. 네. 고치을 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 방법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놔둬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식으면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이제. 안지나서나 고추장 생각뿐인 달인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법이었더랬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아침, 밤새 찹쌀죽은 안녕하셨을는지 천을 들어 안을 살펴보니 잘 식은 것 같긴 한데 본다고 안함. 밤새 제 역할을 끝낸 솔잎도 걷어내고, 정말 달인의 말처럼 솔잎향이 배었을까요? 직접 맛을 보는 제작진, 과연 그 맛은? 심하게 달진 않는데요, 잔잔하게 달아요. 풀향 나는 약간 음료수 있잖아요. 그 맛이, 그 냄새가 약간 나요. 그런데 아직도 작업할 때 남으신 건지 가마솥에 뭔가를 넣더니 이번엔 손으로 적기 시작하는 며느리. 그게 뭔고 하니? 바로 굵은 소금? 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솥안에 소금을 볶아내고 있었는데요. 대체 소금은 왜 볶으시는 건지? 고추장 넣을 때는 항상 소금으로 볶았었어요. 그래야 기분 좋은 짠맛, 소금이 달다는 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볶으면 소금도 단맛이 나요. 소금 하나도 남다른 달인의 고추장 재료들. 밤새 완성된 찹쌀죽에 곱게 잘 빻은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고, 메주가루와 볶은 소금도 적당한 비율로 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잘 섞어주는데요. 이제 얼추 고추장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추장 만들기가 다 끝났나 싶었더니 갑자기 집안에서 뭔가를 가져나오는 달인. 달인표 고추장 맛의 비법이라며 꺼낸 것은 웬 가루? 색깔이 누르스름한 것이 미숫가루? 콩가루? 대체 정체가 뭐예요? 무슨 가루예요? 함초. 함초요? 예. 기예요, 기예. 없는 데는 없어요. 안 넣고요, 단 데는. 모를 거예요, 함초인지. 아, 이걸요? 예. 비밀로 안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가르치게 됐어. 비밀이었어요? 예. 달인의 비법 가루는 바로 마른 염전에서만 자란다는 갯벌 위의 산삼 함초. 함초 넣은 고추장하고 넣지 않는 고추장의 맛이 다르더라고요. 먹었을 때 깊은 맛, 소금하고 또 다른 맛이 있어서, 함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금이 덜 들어가니까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구운 소금으로 싱거워진 간도 맞추고 부족한 영양분까지 보충해주는 함초와 함께 새콤한 매실액, 하얀 곰팡이를 맞고 고추장 농도까지 잡아주는 소주까지 한 병 뿌려줘야 달인표 고추장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비법 재료까지 다 들어갔으니 이젠 돌리고 선명하고 고운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잘 비벼줘야 비로소 장독에 들어갈 준비 완료. 떴을 때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고추장은 한참 만에 떨어뜨려져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물엿을 많이 넣으니까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달인표 고추장이 더 잘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지난 8개월간 숙성시킨 달인표 고추장과 일반 고추장을 전격 비교해 보았는데요, 같은 양을 숟가락으로 떠서 뒤집은 뒤 지켜본 결과, 시작한 지 불과 1분도 안 돼서 숟가락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달인표 고추장. 반면 일반 고추장은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도무지 숟가락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힘을 좀 흔들어주고 나서야 겨우 떨어졌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당 고추장은 물엿을 많이 넣고 그런 게 끈끈한 게라지. 정말 달인의 말대로 달인 고추장이 일반 고추장에 비해서 더 묽은 것일까? 실제 두 고추장을 물에 풀어둔 결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인의 고추장이 더 많이 물에 풀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달인.
일반 고추장이 보관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도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물에서 잘